네,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 좀 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 먼데이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3D 프린터 일일 체험 클래스 교실을 하나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엉클벅스에서 하고, 참가 인원이 저희 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프린터기가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보면은 그래도 한 번씩 프린터도 해보고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그 도장 직접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준비한 커리큘럼의 어떤 테마는 모델링, 라이노 모델링, 그 다음에 출력하기 위한 어떤 3D 그 슬라이서에 넣어서 G코드를 뽑는 과정, 그 다음에 후가공도 필요하기 때문에 후가공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짧게 이렇게 경험해보고, 3D 프린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관심 있었던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랑 또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시고, 궁금증도 뭐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참가비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나 뭐 다른 3D 프린트 경험하는 네, 업체들에 비해서 뭐 교육 업체들에 비해서는 뭐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방송하려고 했던 부분이 네, 가구 이런 연결 부분 네, 만드는 과정을 할 건데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뭐 기능이 쓰이는 건 아닌데 만드는 과정 한번 같이 해 보시는 걸로 좀할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구조가 강도가 나오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예전에 그별 모양은 강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다듬으면 이 형태도 사실 FDM으로 출력을 해서도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겠다. 어떤 가능성은 저는 좀 보긴 했는데 지금 얘처럼 이렇게 좀 가벼운 구조로 네, 가능할지는 잘 확신이 안 쓰네요.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핀터레스트 모델링을 라이노로만 하진 않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작 단계라서요. 일단은 좀 그렇게 매번 들어오시던 분들이 좀 있어서 예, 라이노 그냥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러셔서 또 라이노를 하기 때문에 또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당분간 라이노를 좀 진행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 초반에 저희 말씀드렸지만 다른 툴도 분명히 사용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좀 결정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모델링은 뭐 3D 스케치업이나 맥스나 뭐 이런 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무료로 만들어진 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좀 저도 잘 못하지만 한번 다뤄보고 예, 연습해 보려는 뭐 생각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런 그 모델링 말고 지브러시 같은 것도 한번 정도 다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브러시는 또 재미있거든요. 지브러시 관련된 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뭐 어떤 모델링 툴 관심 있는 툴 배우시고 싶으신 툴 있으세요? 네, 생긴 거는 지금 이제 모델링 하려고 생긴 거는 이런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여러분이 듣는 게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렌더링이요?
렌더링. 렌더링. 제가 렌더링. 네. 아, 예. 예,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잘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설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거에 보시면 오, 3만 명 드디어 돌파. 예,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유튜브 계속 올리니까. 네, 은근히. 아, 제가 이렇게 원래 지금 요즘엔 3D Max를 잘안 올리는데 원래 동영상을 몇 가지 올린 게좀 있는데요. 이제 스케치업 렌더링, 그러니까 스케치업 주로 이제 많이 요즘에 올리고 학생들하고 하니까 스케치업. 그다음에 여기 쯤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스케치업 V-Ray도 좀 간혹 있어요. 스케치업 V-Ray 설정하는 거. 사실 뭐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이게 이제 V-Ray 설정하는 거 스케치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맥스용 이건 것 같은데, 예. 이게 맥스용 그 렌더 세팅하는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 여기서 설명해 주거든요. 조금 지루하긴 하실 텐데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소리가 나오나? 예전에 거는 소리를 또 제가 안 해놔 가지고. 아, 이거 나오네. 네, 요거는 나오니까요. 요거. 네, 이거 예전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잘 뭐, 이해가 안 가시면, 사실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셔도 되고, 또 뭐,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직접 질문을 또 다음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물어봐 주시면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V-Ray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버전에서 V-Ray 지금 보시면 여기 2012 맥스에다가 아마 V-Ray도 2.5나 뭐 이런 버전 썼기 때문에 예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예전 버전 설정 값이 이번 그 바뀐 3.0 버전에 좀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V-Ray가 되게 많이 쉬워졌더라고요. 설정한 렌더 세팅 부분은 뭐 쉬워졌다기보다는 좀 그냥 별로 옵션 안 만져도 그냥 퀄리티가 잘 나오는, 네, 무슨 이렇게 그 설정을 키샷 아시죠? 키샷에서 보면 설정 값을 이렇게, 네, 수치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슬라이드 바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쭉 이렇게 하면 고퀄리티 나오고 뭐 저퀄리티 나오고. 네, 뭐 그렇게. 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것들도 몇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맥스는 요즘엔 잘안 써요. 맥스가 좀 저는 좀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그좀 개발이라 그래야 되나? 네, 버전이 업되면서 좀 편의 같은 것들이 좀 너무 개발이 안된것 같아서 좀 맥스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요즘에 스케치업 하고요. 학생들하고도 스케치업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좀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진행을 좀 해볼까요? 그 전에 한번 좀 보자. 예. 조인트로 된 3D 프린트를 가능성만 좀 지금 사람들이 좀 테스트하고 가능성만 연구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것도 보면 이렇고. 여기서 클릭해보면 이제 좀 비슷한 게 나오긴 하던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러한 거, 테이블. 실제로 얼마나 강도를 견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걸로는. 네, 이런 거 있었고. 얘 같은 거. 네. 3D 프린터가 이게 그 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좀, 이 전체 모양이 이렇게 고르게 강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요런 거 정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3D 프린터로 했을 때 어떤 프린터로 했는지 내용은 또 안 나와서. 사실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뭐 진짜 뭐 비싼 장비 못 쓰잖아요. 이건 뭐 FDM으로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결이 이렇게 보면은, 결이 잘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좀 뭔지 모르겠어. 이게 FDM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는 왠지 FDM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렇게 뭔가.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실험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3D 프린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저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가구나 인테리어 뭐 이런 데 좀 응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려고 하는 방향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연습으로 한번 대략 만들어 봤는데, 한번 만드는 과정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만들어 놓은 거는 옆으로 좀 치워 볼게요. 그리고 하이드 시키고, 3D 프린터로 된 옷 많이 나오고, 요즘 패션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부담스럽죠, 옷이.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웨딩 사업 있잖아요. 웨딩 사업. 웨딩 사업에서 3D 프린터 관련돼서 액세서리류. 뭐, 머리나 아니면, 왜, 면사포 같은 거, 이런 거. 면사포. 진짜 오랜만이다.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깨나, 남자, 뭐, 그 뭐지, 이런 냅킨 꼽는 거가, 냅킨이 뭐라 그러죠, 손수건 같은 꼽는 거 대신에, 아니면 나비 넥타이 같은 거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좀 남자한테 어울리는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뭐 예, 임대하고 대여하는데 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프린터기가 출력이 가능한 사이즈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저희 기계 중에 뭐 300짜리 기계도 있고, 뭐 가로세로 300 높이까지. 근데 그 기계로 뭐 전체 통으로 다 뽑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실패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작은 파트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출력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더 작고, 예, 좀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에서, 예, 지름이 한 180 선에서 인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안쪽에서 아까 보였던 조인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0을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면 가운데에서 중심점 찍히죠? 네, 요거는 예전에 DGT 기준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제 90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네, 나오겠죠. 자, 이렇게 원 안에서 그러면 이제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다 재보면, 네, 180이고요.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일단 잡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였던 모양이 그 육면체이기 때문에 다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 다각형 클릭하고 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때 방향을 일단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애매하니까 축에 맞춰서 그려야 되죠. 이 축이나 이 축이나. 그래서 축을 좀 잡아주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럴 때는 여기 올소를 켜주면 이제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딱 잡히죠. 이렇게 해놓고, 네, 대략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는 건 좀 이따 확인해드릴게요. 250으로 하고 엔터. 자, 여기다가 육각형 하나 그렸고요. 자, 이제 퍼스펙티브 가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얘 원을
네, 요건 이제 범위니까 색깔만 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같은 자리에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 했기 때문에 여기 복사가 하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축 클릭하시고 얘를 1800을 올립니다. 엔터. 자, 지금 저처럼 이게 안 보이신다는 분들은 이게 안 보시는 분들은 요거 검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 자, 옵셋을 얼마만큼 할 거냐면 이 영역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셋 200 엔터.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옵셋을 하나 더 해줍니다. 100 정도. 자, 이렇게 해주고 좀 비례가 별로다. 얘를 좀 더 키울게요. 아니, 얘를 냅두고 얘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옵셋. 일단 옵셋 50 안쪽으로 줄이고, 자, 얘를, 자, 다시 얘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마이너스 이, 100 정도 내리면, 네, 요렇게 되겠죠. 네, 일단 그냥 그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라인을 옆면에서 그릴 텐데, 여기서 이제 요 나무를 먼저 그릴 거예요. 조인트를 바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바뀔 거니까.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켜주고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요 끝에서 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끝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얘 하나가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요 면에 붙었죠. 네, 지금 이제 이 면이 나무가 닿는 면이 될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여기서 그렸다면, 여기서 그렸다면 이 모서리에 붙겠죠. 스냅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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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으면 지금 이제 여기 요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요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일단 옵셋을 할 거고요. 그거 하실 때 익스플로드를 해서 폭파시켜 주시고 옵셋, 그래서 나무의 두께 40 정도로 줄게요. 여기로 40, 또 이쪽으로 40.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이제 그려줄 거예요. 사각형에서 렉탱글 3 포인트, 네, 요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클릭하고, 네, 요렇게 클릭해 주시면 사각형 이렇게 그려지죠. 네, 라이노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클릭도. 자, 이제 올솔 한번 꺼주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퍼스펙티브는 이거랑 이거랑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니까, 네, 사각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클릭. 그럼 얘하고 얘가, 네, 나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나무 두께를 줄 거예요. 나무 두께를 줄 건데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한쪽 방향으로 하면, 네, 센터에서 한쪽 방향으로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꼴이 되니까 그 보스 사이드를 노가 아니라 예스로 바꿔주면 양쪽으로 벌어지죠. 그죠? 양쪽으로 벌어질 때 이때 10을 입력하면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두께는 20이 되겠죠.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10만큼. 엔터.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은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0인 파이프가 각 파이프가 된 거죠. 나무가. 자,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몇 가지 모양들을 저희가 만들어 갈 건데, 아까 네, 여기서 했던 그 형태로 그대로는 안할 거고요. 조금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만들려면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자, 여기서 사각형 또 하나를 그릴 건데, 렉탱글 3 포인트에서 클릭. 자, 이쪽 클릭. 이번에 이제 길이 방향 클릭하겠죠? 이쪽 클릭할 때, 네, 60, 엔터. 네, 하고, 이렇게 보면 사각형 하나 생겼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찍고, 이쪽으로는 살짝, 네, 조금 짧아도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쪽은 지지하는 곳이고, 얘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밑으로. 그래서 얘는 45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사각형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요때 옵셋을 합니다. 옵셋. 5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5mm 두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5 하고 엔터 치고. 그럼 얘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이런 애가 생긴 거예요. 얘도 이제 이 외곽만 잡고 역시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옵셋이 아니라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를 할 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감싸지는 형태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15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랑 여기가 지금 5mm씩 딱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 한번 폴라 어레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떤 센터점은 여기겠죠? 그다음에 엔터 360도 맞고 엔터 6개 아이템 그러면은 맞겠죠?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됐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형태가 거의 큰 형태는 끝난 거예요. 네, 큰 형태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만든 게그 이미지에서의 그 걔랑 많이 틀 수도 있는데, 보세요. 자, 보시면 네, 여기서 얘네 한 모듈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폴라워레이를 계속 써서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모양을 다 만들 필요가 없고, 다 만들어서도 사실 다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도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요만큼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피자 한 조각 만들듯이 만들어서 쭉 복사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 만들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가 틀려지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모델링 하시다 보면 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 부분만 만들어서 복사해서 한꺼번에 합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중심으로. 자, 여기서 제가 프로젝트 꺼주고 여기 찍고 그다음에 요거 찍고 요거 여기까지 가야죠. 그러면 이제 잠깐만. 됐죠? 요렇게. 네, 요렇게 하나 하고, 여기서 얘 찍고 여기 인터섹트 찍고 여기 찍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여기 찍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얘가 좀 이상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얘는. 아까 좀 반응이 이상해서. 클릭,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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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렇게. 네,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네, 요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이제 지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면을 이렇게 그릴게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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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서리를 이어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찍는 게 귀찮으니까 요거 아까 그걸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클릭, 클릭, 여기 클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네, 요렇게.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이제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봅시다. 자,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번에는, 얘네 선택하고, 네, 미러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얘는 이제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자, 얘하고 얘를 자, 이걸 만들어준, 이거 surface from flank curve 해주면, 요렇게 면이 생기죠. 요렇게, 요렇게, 얘는 다시 면의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해주고, 얘도, 요거 만들어주고요.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얘를 또, 예, 반대편으로. 사실 아까 이 선을 복사할 필요는 사실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패시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안 오셔서. 자, 요렇게 지금, 요런 면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필요한 면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 사각형에서 요 부분 윗면, 요 앞면 요거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얘하고 그 다음에 요 앞면 얘. 자, 요게 지금 요 면이 빠졌죠? 예, 요렇게 해서 얘하고 선택하고 얘까지 선택한 다음에 자 요거 이렇게 눌러서 좀 지저분한 거 가리고 자 보세요 얘도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요거 뭐 이상한 거 지운 것 같은데 네, 이 선은 지우면 안 되겠죠 네 요거 네 이렇게 지워놓고 자 여기서 역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요거 클릭하고 얘하고 해서 면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이 면을 밀어 예, 종이 오려 붙이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 종이 오려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일단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예,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덩어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한 덩어리 된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이 부분은 잘라줘요. 트림. 얘 잘라주고 얘 이렇게 잘라주죠. 그러면 네, 이렇게 돼요. 얘도 자르고 얘도 잘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서 우선 얘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 들어간 부분, 이 들어간 부분을 얘 여기서 자, 봅시다. 얘하고 얘는 일단은 혹시 지워지면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앞에다 놓고 얘하고 얘를 잘라서 이 부분만 이용할 거예요. 그러려면 얘하고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보면 오브젝트 인터섹트 요걸 한번 해줘요. 그러면은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에 교차되는 부분에 라인이 생기죠. 자, 그래서 저 라인을 기준으로 얘를 잘라서 버릴 거고 얘는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플릿이라는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라인을 예,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해주면 여기를 기준으로 쫙 잘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면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남아있는 얘는 뭐냐면 여기 면이 막힌 이유는 뭐냐면 이 덩어리에 의해서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도 역시 스플릿 누르고 여기 있는 선 커브를 클릭해서 또 엔터를 눌러줘요. 그럼 이제 여기도 면이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면을 지워줍니다. 그러면 안쪽이 이렇게 예,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가 겉면이기 때문에 안쪽이 겉면 그 안쪽 면으로 이렇게 이 색깔로 변해 있죠. 그러니까 아, 변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색깔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 플립을 해주면 안쪽으로 예,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네, 조인 해주면 이런 형태가 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얘가 여기가 이렇게 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 안에서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됐었다면 이 덩어리 안에서 한꺼번에 다 해결되니까 할 텐데 이게 지금 예, 여기가 이렇게 교차된 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조금 잘못 만들어서 요 나무 부분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한번 볼게요. 네, 사이즈에 조금 제대로 못 만들었네요. 여기서 클릭 6개를 만들면 네, 요렇게 된다는 거죠. 네,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나무가 지금 잘못됐어요. 나무가 이렇게 해서 나무도 한번 해볼게요. 나무도 이렇게 만들면 네, 지금 제가 잘못한 거 보이시죠? 나무가 여기 겹쳐지는 거죠.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되니까 사실은 나무가 네, 여기 조금 더 벌어져 있었어야죠. 네,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고 어떻게 네 다시 수정할게요. 다 돌아가 점으로. 네, 자, 설명을 위해서 한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 네, 이렇게 하고요. 얘도 이번에 이참에 수정을 하면서 바꿀게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아까 별로 안 길어서 네, 이렇게 하고 옵셋 40 해주고 클릭 퍼스펙티브 여기까지 클릭 퍼스펙티브 저 밑에까지 그 다음에 또 한번 클릭 이번에는 60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 밑으로 45, 엔터, 클릭. 그 다음에 옵셋. 네, 옵셋. 50이었죠? 아니, 50 아닌데. 5인데. 요렇게. 아이고, 요거. 네,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트루도 하고, 15, 얘하고 얘는, 익스트루드, 어? 잘못 선택됐나? 아, 예. 얘하고, 네, 요 커브만 해서, 10. 네, 요렇게 됐죠? 네, 요렇게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바로 만들 거니까, 그냥 얘하고, 얘가 지금 솔리드 상태니까, 그냥 빼버릴게요. 빼기. 네. 빼기.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 네, 얘하고 얘를, 어플라우레이. 엔터. 찍고, 네, 이렇게. 네,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그죠? 안 겹치죠? 자, 여기서 사각형 또 그려갑니다. 클릭, 클릭, 클릭. 네, 요거 하나랑. 여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네, 요거. 자, 얘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여기 위치에 맞출 거예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이거 프로젝트 꺼주시고, 네,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거 좀 꺼주셔야 돼요. 예, 이게, 니어가 사실은,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옵셋을 해서 여기다, 요 사이즈에 맞출 건데,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구나. 잠시만요.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네,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자, 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면. 네, 이렇게 해서 면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하죠? 클릭, 클릭.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네, 이 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네요. 자, 네,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얘도 역시 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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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뒤집어 줘야겠죠.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역시 미러로. 미러로 얘하고, 얘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덩어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이 덩어리랑 얘에서 요 덩어리에서 필요한 거는 요면. 네, 좀 헷갈리니까 요것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겨버리면 얘하고 얘도 필요 없죠. 또 숨기고. 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익스플로드를 해서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필요 없는 면이니까 지웁니다. 얘까지. 얘도 지우고, 아이고. 익스플로드를 하고, 얘도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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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지워주면, 요렇게 보이겠죠. 네, 모델링에서 사실 요거 닿는 부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얘 면을 이제, 자, 요거를 조인을 한 다음에, face extrude, surface extrude 해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방향이니까, 오, 하고 엔터. 아이고, 다시 한 번, 예, 클릭하고, 네, 여기서 solid 말고, delete input no 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 yes로 하시면, 오, 하고 엔터 치면 이 부분 이렇게, 바로 잘라서 제거를 해버리죠. 클릭하고, 역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오겠네요. 마이너스 오고, 엔터 누르면, 예, 작아집니다. 아, 지난번에 여기 뭐지? 이거 페이스 무브, 무브 페이스 이거 해도 되겠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덩어리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나오고 다시 나오게 해서 네, 트림 할 수 있게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반대편에도 또 라인 하나 그려주고 그래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네, 트림 클릭해주고 여기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모듈 하나 덩어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를 또 폴라 어레이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네, 폴라 어레이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좀 이어갈게요. 폴라 어레이 센터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은 네, 좀 이거 아 이거 좀 합쳐졌구나. 자, 이럴 때는 다 해서 조인 한번 눌러주면 어차피 붙을 것만 붙어요. 붙을 애들끼리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겠죠. 자,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을 캡 플래너 홀 요거 클릭해주면 이제 요거 밑에 막아주겠죠. 그럼 이제 얘가 아 우리가 그 만들고자 했던 모듈이 예,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좀 아쉬운 건 원래 형태가 좀 저렇게 이렇게 무식하게 둔탁하게 저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와이어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다 이렇게 여자들만 나오지? 근데 3D 프린터로 왜 이런 것만 핀을 했을까요? 네, 요거 요런 느낌 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게 요거. 네, 얘랑 또 비교하면 또 너무 얘가 둔탁해 보이는데 그 이제 둔탁한 형태를 조금 그 가볍게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든 구간을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면 그걸 복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유는 뭐 아시겠죠. 이게 또 뭐 하다가 보면 또 다 지워지고 없어지니까 또 잘못하면 다시 또 저기를 반복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히스토리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네, 히스토리 기능이 매우 중요하죠. 자, 지울게요. 지우고 아 이거 차라리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어레이 하기 전으로 가는 게 낫겠다. 네, 요 상태 이 상태
네, 이거를 네,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주고 미러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미러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네, 지금 제가 뭐 했냐면 아, 디지트 분들은 아실 텐데 요 면에 보면 이게 지금 면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면을 이게 지금 굵은 선으로 됐다는 건 여기가 두 개의 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된단 말이죠. 근데 이 면을 한 면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예, 있죠. 디지트 그 아키 님이 알려 주신 방법. 디지트에 가 보면 있는데 부울린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네, 그걸 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찾아주시고, 아이고, 네, 부울린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네. 아이고, 이렇게 세 개를 부울린으로 합쳐줍니다. 가끔 이렇게 솔리드한 오브젝트가 아닌데 라이노에서 부울린해줘요. 예, 네, 그래서 라이노가 기특한 것 같아. 네. 원래는 이게 뭐 합쳐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면의 방향을 보고 이 부분을 붙여주죠. 예, 예, 뭐 아주 기특합니다.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네 이제 아주 아주 어려운 작업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우선 방향을 보면 이 부분만 남기면 돼요. 이 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 자 우선요. 자, 옵셋, 예, 옵셋 커브 온 서페이스라고 돼가지고, 예. 얘를 클릭하는데, 자, 보세요. 먼저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먼저 외곽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거, 그,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예, 보더. 아하. 네, 잠시만요. 잠시만, 갑자기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안쪽으로, 옵셋 5 하고 엔터. 어떻게 되지, 그러면? 네, 이렇게 안쪽으로 작아지는데. 어? 이렇게 할까? 이게 더 쉬운 방법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조금 갑자기 다른 아이디어가 나서 이게 지금 네, 제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방법은 이거거든요? 좀 무지막지한 방법인데 보세요. 얘를 여기 경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옵셋 하면 요거 보면 옵셋 커브 온 서페이스니까 서페이스 위에서 옵셋이 된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하면, 이 면에서 아까 그 라인이 옵셋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옵셋 하면, 다시 한 번. 옵셋? 5. 응? 어디 갔지?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커브, 서페이스 옵셋, 면, 플립, 엔터. 해주면 안쪽이 생기죠? 아, 플립을 안 했구나. 다시 한번 할게요. 커브, 다시, 서페이스 옵셋, 면 클릭하고, 네, 한번 클릭, 아이고, 플립 해주고, 엔터. 그럼 안쪽에 생기잖아요? 이때 제가 이 면을 또 나누려고 그랬어요. 쪼개서, 그 다음에, 이걸 주려고 했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듀플리케이트 여기서 해주고 라인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옵셋 커브 온 서페이스를 해주고 면 클릭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플립 해주시고 안쪽으로 하는데 5로 하면 안 되고요. 5 말고 좀 많이 해야 돼. 여기서 한 7 정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할 때 이때 얼만큼 하냐면 6 합니다. 6.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안쪽에 얘랑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불린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방법으로 얘도 또 해주는 거죠. 얘도 이제 조금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진짜 라이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안쪽으로 옵셋을 해가지고 이렇게 면을 솔리드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맥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맥스 쓰시는 분이 막 또 흥분하는 거 아니야?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얘를 클릭하시고 익스트루드 6. 제가 왜 6을 주냐면 아까 이 두께가 5였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겹쳐지게 하려면 아까 요 두께가 이거 서페이스 옵셋 요거 옵셋 줬을 때 옵셋 서페이스 줬을 때 이게 두께가 5였으니까 충분히 얘가 겹쳐지려면 얘가 6 돼야죠. 그래야 한 1mm 더 추가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라이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라이노 싫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당연히 뭐 돈 많으면 좋은 프로그램 좋죠 뭐. 근데 라이노 뭐 20만원 학생용 20만원이고요 뭐 교육사 교육용 20만원 24만원 요 정도인데 80만원에 이런 툴 쓰는 거 얼마나 다행. 스케치업도 아마 제가 7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되는데 돈 얘기는 여기서 그만. 자, 클릭 온 엔터. 자, 얘를 또 네, 역시 여기서 6 엔터. 다시 빼주기.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예, 됐죠. 네, 이제 여기까지 되면 사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도 할까요? 여기도 여기는 해도 별로 티피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해. 여기 듀플리케이트 해주고 서페이스 온 때 그 다음에 얘도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6 엔터. 이렇게 해서 또 빼주기 얘 빼주기 됐죠.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왜냐면 이제 보세요. 다 잘라버릴 거니까. 요거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무브 요 포인트 찍고 여기 찍으면 똑같은 자리에 이 라인이 그려졌겠죠? 아키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셨네요. 다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손님 한 분도 계시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막 인사하고 나니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딴 데 들어온 줄 알고. 자,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요렇게 그린 이유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트림이죠 뭐. 트림? 아니야 얘까지 다 선택하고 트림. 얘 덩어리 아깝죠 아까워 보이죠. 네, 저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우린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쵸? 예, 우리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그 복잡한 형태가 이거 하나만으로 다 해결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얘 하나만으로는 아니죠.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요렇게 밀어된 형태가 그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렇게
이봐, 나갔잖아. 어? 아키님 나갔잖아. 인사 다 했는데. 아, 이제는 저거 채팅창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신, 이렇게 뭐 나가가시거나 이러면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안 보이니까 혼자서 막 했는데. 예, 얘를 조인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요거죠? 네, 요게 어떻게 되죠? 아, 여기 또 센터점이 없어졌네? 아이고, 센터점이 없어졌네. 자, 다시 가져갑니다, 얘를. 무브로. 네,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덩달아. 비비큐맨 님도 나가셨고. 왜 이래. 자, 여기서 이제 폴라오레이 해주시면 됐죠. 얘 놀라지 마세요. 얘는 아까 있던 거니까. 사실은 내가 놀랐고. 자, 요렇게 해서 만들면, 예, 요 모듈이 나오죠. 대충 된 것 같은데. 그죠? 예. 어떠셨나요? 오늘? 9시다. 딱 맞췄네. 와. 자, 제가, 그, 뭐, 완전히 모양이 이제, 그, 뭐 틀린 건 아니죠? 예, 거의 유사, 거의 유사? 아니, 조금 유사. 이 정도. 여기 뭐 이렇게 사선으로 좀 이렇게 가있고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거는 뭐, 좀 틀어서, 뭐, 모양 좀 내고, 안쪽으로 좀 더 넣고, 뭐, 그러면 되니까. 비슷하죠? 네. 뭐, 여기 안에 디테일이랑, 이거 뭐 잡아주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제 생각에는 여기 뚫뚫 나무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집어넣나? 여기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아까 지금 여기 이거 겹쳤는데 이거 암 이거 사실은 뭐 겹쳐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다 흔들려 버리니까 이렇게 붙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안 겹치게 하려면 좀 더 미루면 되고. 네. 아, 얘요? 아, 이거 못 보셨구나. 이거요, 이거. 이거 저거잖아요, 옷걸이 같은데?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아니면 뭐 거는 거. 이런 가구 만드는데도 뭐 좀 유용할 것 같고요. 아, 진짜 궁금하네. 이거 사람이 여기 올라가면 되나? 네. 아,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 이거 단축키가. 아키님은 아실 텐데 아키님이 나가버렸어. 그쵸? 힘만 좀 생기면 이거 좀 쓸모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 별 모양 있잖아요. 그 별 모양 제가 조형물 만들었던 거. 그게 생각보다 튼튼했거든요. 그래서 가구까진 안 돼도 조명이나 뭐 이런 거 좀 그 오브제 같은 거 만들어 놓을 때는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든 테이블은 좀 무리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컨트롤 플러스 F? F1, F2, F 컨트롤 플러스 F1? 안되는데? F2 아 이거 F2 F2 이거, 아, 이거는 뷰 바꾸는 거네요. F3 아 이거 근데 키보드가 되게 멀다. 어휴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좋은데? 어쨌든 이거 전 몰랐는데 뷰 바꾸는 거. 근데 저도 맥스 쓸 때 희한하게 버릇이 뭐냐면 Alt-W를 한 다음에 꼭 탑으로 갔어요. 그냥 예, 그 단축키 F랑 뭐 이런 거 누르면 되는데 좀 습관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네 이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컨트롤이랑 F123이었구나.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우선 나 이거 출력이 안 될 것 같은데. FDM으로 출력되나? 아,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아, 여기가 문제네. 그래서 안에 여기가 서포트가 찰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 여기도 서포트 찰구나. 여기도 차고. 야, 난리 나겠는데요. 한번 해보는 방법, 예, 저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아, 맞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가. 예, 나무 들어가요. 여기 이 부분 다 파줘야 돼. 콧구멍에 코딱지 같이 이렇게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거 다 파줘야 돼요. 예, 그게 제일 문제네요. 그래서, 예,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예, 요거는. 잘라서 출력을 한다던가. 네. 요거를, 요렇게 다 도려내서. 그래도 뭐 방법이 있겠죠. 뭐 더 다른 질문 없으세요?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궁금하셨던 거. 기준님은, 아키님은 나가셔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어? 어디 계신 거야? 다른 거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예, 없으시면 정리할까요? 왜 좀 아쉽지? 아, 오늘 저희 작업한 거 좀 몇 개 보여드릴까요? 예,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생각하신다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작업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면. 오, 이거 나비 만들어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나비. 예쁘게 나왔어요. 이것도 뭐 10분도 안 걸리고. 10분이면 엄청. 하나 만드는데 10분? 이걸 딱 출력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접었어요. 네, 여기 접어가지고, 여기, 네,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가운데 요거, 그 몸체에다가, 본드를 붙였어요. 이거 그냥, 이게 이런 모양으로 출력되진 않고, 이거 판판하게 출력한 다음에 접었어요. 근데 아크릴로 뭐 레이저 커팅해서 만드는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보단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중간에 꺾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종이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종이는 또 오려야 되고, 물론 뭐 도무성 파면 뭐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두께감을 줄 수 있나? 도무성 파서 뭐 도무성 파면 되긴 하겠다. 근데 도무성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 구멍 타공이 많으면 못 뚫던데. 그래서 저는 이거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이즈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크게 줄였다 늘렸다. 예. 네. 그래서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뭐 10분에 하나 정도면 기계가 만약에 5대다 그러면은 2분에 하나씩 되는 거죠. 그건 뭐 생산도 가능할 것 같고 집에 인테리어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거 말고도 뭐, 아, 제가 좀 곤충 시리즈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좀 엉클벅스 오셔가지고 좀 만들어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못 만드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지렁이. 무슨 일이 들어? 지렁이 만들어? 그건 출력이 아니라 실패해도 지렁이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패가 없대. 어. 지렁이, 모르겠어요. 지금 실장님이 좀 엉뚱한 얘기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요거를, 예. 지금 저희 제작 중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예, 요거 시계. 요것도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요 시계인데요. 요 전체 요거를 석고 몰드를 뜨려고 해요. 요거를. 요거 석고 모양 뜨고 얘만 액세서리로 여러 출력을 해서 뭐
하는 과정을 좀 수업으로도 만들어 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나쁘진 않아요. 예. 좀 커요, 근데. 아, 이거 뭐 출력을 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큰지. 예, 좀 커요. 요 안쪽 사이즈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 사이즈. 예, 시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오늘 큰, 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신 거 저희 엉클벅스나 네 그런 데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할 때 좀 네, 좀 그런 거를 위주로 네,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아 저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고요 아, 좀 어렵다고요 네 아 저도 좀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쉬운 걸 계속 반복하면 재미없어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자꾸 어려운 걸 하자니 제가 부담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걸 하자니 또 여러분이 또 너무 그냥 그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배우시는 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오히려 그냥 좀 질리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방법은 좀 재미있는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짜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음 방송부터는 아마 한 달치를 미리 공지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주제도 딱 그 시리즈처럼 어떤 조명이면 조명, 타일이면 타일, 아마 타일 같은 걸 하게 될 건데 그 이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모델링을 좀 하고 가볍게 모델링을 한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네 예, 하려고 합니다. 아 이벤트 아 아 네 이벤트 하려고요. 아 저희가 원래 오늘 이벤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벤트 하려고 했는데 공지가 너무 안 돼서 네 아니 이 뭐 무료 이벤트 체험 이런 거 말고 저거 저 뭐지 저기 그러면 저기 디토님이 1등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 뭐 출력물 같은 거 예, 만들어 드리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이 또 10회나 됐더라고요 시작한지. 그래서 10회 됐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11회 기준으로 해서 방송 중에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고 하면 그때 네, 드리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출력 선물로 할게요. 근데 또 뭐 과한 건 안 되고 도장이나 아니면 좀 그런 거 네,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거 뭐 나비 뭐 이런 거 나비에 뭐 조명 같은 거 좀 조명에다가 나비 달아서 뭐 이런 거. 네. 일단 뭐 좀 그렇게 하고요. 좀 저희도 좀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프로그램도 좀 활용을 해볼 건데 그때 좀 너무 당황 그 라이노를 위해서 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케치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스케치업 다른 분들은? 네, 한번 스케치업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그니까, 뭐, 다음 이제 시리즈 방송 같은 거 할 때 잠깐, 한두 회 정도는 스케치업으로도 한번 해보고, 네,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고 하니까요. 네, 네, 오늘 하여튼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같이 많이 참여하는 방송이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 뭐 이런 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마스크 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이언맨 마스크에 뭐 다른 못 해드리지만 뭐 나눠서 뭐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헐크버스터 아 정말 네 아무튼 예를 너무 잘못 들었는데 좀 간단한 걸로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들어가면 제 생각엔 한 두 달 모델링 머니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방법은 뭐 있어요. 인터넷에서 일단은 찾아봅니다. 일단 우선 뭐 띵기버스나 이런데 아시죠? 예, 그런데 아이언맨 찾으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놓고 이제 조금 좀 다듬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어쨌든 뭔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예,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아, 네, 건담 시리즈 나왔습니다. 네, 아예. 네, 아이언맨 마스크.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검색해보고 띵기버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제품이 좋지가 않아서 이 작품에서 거기서 한번 저도 확인을 좀 해보고. 네. 아,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여기 들으셨던 분들 좀 다시 뵙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진짜 이벤트 할게요. 출력 이벤트. 예. 네. 몇 가지. 한 세 분 정도. 확률도 높죠? 그때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안 되면 섭섭하겠다, 근데. 여섯 명인데 세 명만 주면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벤트가 좀 겁나긴 하는데. 맞아. 이벤트 당첨 안 됐다고 안 들어오시면 어떡해. 오세요. 오시면 뭐, 제가 뭐, 많이는 못 보여드려도,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놀러 오시면, 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좀 간단한 것들, 뭐 출력물들 이렇게 네, 뭐 별건 아니지만 네,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놀러오세요. 아, 네, 그럼 오늘 네 1등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 티토님 개설하자마자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고, 네, 오늘 또 그런 걸로 삐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